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웨이입니다. 네, 이제 정말 영화의 날씨가 온 겨울입니다. 겨울을 맞이해서 오늘은 겨울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. 제가 펄스나 컬러 테스트를 받았을 때 여름 쿨톤이라는 결과를 받았잖아요. 그 결과를 받은 이후로 더 여름 쿨톤에 맞게만 늘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겨울이니까 좀 겨울 쿨톤 느낌 메이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도전을 해봤거든요. 어때요? 좀 예쁘나요? 일단 두 컬러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, 여름 쿨톤은 약간 파스텔 느낌에 좀 물 빠진 그런 느낌이라면, 겨쿨은 좀 쨍한 느낌, 좀 다크한 느낌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같이 메이크업 하러 가보실까요? 꾸꾸! 옷을 이렇게 좀 쨍한 걸 입으러 골라서 입어봤는데, 그래서 이 쨍얼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. 깜짝 놀랐어.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만 같아. 아무래도 오늘같이 겨울겨울 쿨쿨 이런 느낌을 좀 내려면 단갈하고 깔끔하고 좀 화사한 느낌까지 낼 수 있는 베이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네케르 쿠션을 사용해 줄 거예요. 이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쁘죠? 이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이 핑크핑크 피치피치한 느낌에다가 누드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건데 취향 저격을 당해버렸어요. 너무 예쁘죠?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것처럼 버튼식이 아니고 자석이에요. 자석으로 여닫을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편하고 가벼워요. 이렇게 딱 이렇게.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얇게 슬림하게 잘 나왔어요. 가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요즘 완전 요거를 애용하고 있답니다. 제가 이걸 발랐을 때 제일 좋았던 점이 되게 얇게 잘 발라진다는 점. 저는 이제 발림성이 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. 얘는 확실히 바를 때 촥 밀착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딱 너무 좋았어. 나중에 묻어남도 없고 균일하게 되게 잘 발려져요. 밖에 나와서 수정할 때 쿠션으로 계속 덧바르잖아요. 이게 계속 쌓아 바르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. 그래서 성분을 보니까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했던 거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들뜸이나 밀림 같은 게 없었던 거였어. 무너질 때도 되게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무너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이 퍼프도 보면은 되게 얇고 부드러워가지고 코 옆이나 눈가 이런 데 예민한 데를 되게 디테일하게 얇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어때요? 되게 딱 산뜻하게 고루고루 잘 발렸죠? 되게 깐달걀 피부 같지 않나요? 이게 확실히 파운데이션 쿠션이라서 커버가 좋아서 오늘은 컨실러나 이런 거 생략하고 이렇게 베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21호, 23호 이렇게 있어요. 저는 오늘 21호를 썼거든요? 너무 흰기가 돌거나 너무 핑크빛이 돌면 이게 좀 잿빛으로 보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은 딱 은은한 핑크톤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보정이 돼서 아주 깨끗한 베이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부터 해줄게요. 눈은 조금 버건디 느낌이나 퍼플 느낌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좀 깔아주면은 더 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요거와 요거를 섞어줄게요. 이렇게 좀 발색이 진해서 이런 느낌? 아 맞다,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. 제가 작년에 핑크와 퍼플, 뭐 애쉬 퍼플, 뭐 다크 퍼플 진짜 여러 개 많이 했었잖아요. 그때 제가 머리가 정말 많이 상해서 머리가 한 요 정도가 지금 끊겨있을 정도로 많이 상해서 제가 한동안 갈색 머리만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또 펌프가 와가지고 같은 핑크지만 또 다르잖아요. 그때는 좀 되게 여름스러운 그런 핫핑크, 베이비핑크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한 거는 똑같은 쿨톤이긴 한데 애쉬 핑크 베이지 색깔이에요. 그래서 조금 다크하죠, 확실히. 좀 톤 다운된 느낌이면서 근데 하루 만에 벌써 머리색이 좀 빠지긴 빠졌어. 전 베이스는 최대한 좀 넓게 해주는 편이에요. 눈이 좀 깊어 보이게. 이렇게 베이스는 완성이 됐고요. 조금 버건디 느낌이 나죠? 저는 여기다 좀 퍼플색을 좀 넣고 싶어서 그래야 좀 겨쿨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저는 펄을 좋아하니까 두째 뭐하지? 이 라네즈 거에서 여기에 이거를 쌍꺼풀 라인 쪽에 발라볼게요. 괜찮은 것 같아. 쌍꺼풀 라인 쪽에 바르고 여기 뒤쪽에도 좀 발라줄게요. 어때요? 근데 여러분 제 머리색 예뻐요? 안 예뻐요? 말 좀 해주세요. 아까 이쪽 여기에서 제일 밝은 거 이용해서 좀 풀어줄게요. 조금 더 퍼플 느낌 내고 싶은데? 저의 데일리
아이 메이크업 여기에서 이 퍼플 요거를 좀 발라볼게요. 얘랑 요거를 섞어가지고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요런 퍼플색? 그 삼각존을 채워주는 거예요. 오늘같이 좀 눈에 포인트 준 색을 메이크업할 때는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. 계속해서 중간에 그 경계를 풀어줘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. 블랙 펜슬로 여기 밑에를 좀 채워줄게요. 밑에 이렇게 채워주니까 어울리죠, 확실히. 약간 파스텔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게 안 어울리거든. 아, 메이크업 너무 재밌는 것 같아! 뷰러로 눈을 찝어주고 바짝 찝어줬어요. 좀 제가 항상 쓴 엘라샤 이걸로 이렇게 제가 항상 하던 대로 두 개로 가위로 잘랐습니다. 제가 속눈썹을 보통 먼저 하는 이유는 이걸로 눈 길이 연장을 먼저 해주거든요. 뒤가 이렇게. 저는 요즘 이렇게까지 올려요. 내 눈이 갖고 있는 라인은 원래 이건데 이 위로 속눈썹 붙여주면서 속이는 거지. 내 눈이 요거 있냐. 그래서 더 눈이 뒤로 이제 커지도록. 이따가 아이라이너까지 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. 옛날에는 눈꼬리 그리는, 밑으로 그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. 약간 강아지상 눈 해가지고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눈이 오히려 약간 하이타일처럼 카메라에 더 도드라지게 나오고, 잘못하면 울상처럼 나오고, 눈이 더 답답해 보여요. 요즘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위로 터주면서 올려줍니다. 그래야 눈이 더 시원해 보이고 커 보여요. 아이라이너는 제가 항상 쓰는 거 이걸로 그려줄게요. 여기에 맞춰서 이미 나는 꼬리가 완성이 된 거야. 그래서 밑에만 살짝 자연스럽게 밑에 빈 곳을 이렇게 채워줘. 근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위에 약간 좀 정리, 라인 정리. 점막도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만.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자연스럽죠? 오, 되게 두껍다. 와, 발라볼게요. 아, 요거는 확실히 국내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한테 좀 안 맞네요. 저는 다시 국내 제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건 정말 속눈썹 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. 저는 이렇게 좀 얇은 게 좋더라고요. 요거 치카이치코 거, 제가 요즘 쓰는 거.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은 치카이치코. 아, 근데 진짜 이번 연도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큰일이다, 진짜. 저는 겨울을 진짜 싫어하거든요. 물론 덥고 추운 거 다들 싫어하겠지만 굳이 진짜 더운 여름과 진짜 추운 겨울을 고르자면 전 그나마 더움인 것 같아요.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가? 그래서 TMI인데 저는 태어났을 때 온몸에 땀띠로 둘러싸여 있었대요. 눈, 코, 입이나 이런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. 제가 쌍둥이잖아요? 일란성이라서 같이 언니랑 뱃속에 있었는데 한 명이 또 거꾸로 있었대요. 아마 나지 않을까 싶어. 저희는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분만 하면 큰일 나니까. 7월 12일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얼마나 한 여름에 태어났겠어요. 그리고 둘이서 그 조그만 뱃속에 있으려니까 얼마나 더웠겠어. 그 열 달을 그렇게 내가 초아씨한테 눌려가지고 내가 땀띠를 가득 차고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, 제가.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더위에 훈련을 받고 더위를 별로 안 타요. 진짜 진짜 더우면 아,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이거지만, 겨울은 진짜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. 이런 살색깔 펜슬로 저 인터넷에 아무거나 산 건데 눈썹을 예쁘게 정리해줍니다, 라인을. 지금 눈썹이 살짝 아치가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전 지워줍니다. 예쁘죠? 예쁘게 잘 그려졌죠? 눈썹, 마스카라도. 눈썹 색을 채워줍니다. 쉐딩, 쉐딩. 쉐딩은 초콜? 바이로딩 쉐딩을. 얇은 쪽으로 여기 밝은데 코 쉐딩도 해줄게요. 입술. 겨쿨에서 입술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. 저는 입술색을 항상 되게 비슷하게 바르잖아요. 핫핑크, 약간 연핑크? 핑크톤으로 약간 발랐는데 오늘은 겨쿨
답게 좀 쨍한 컬러로 발라보겠습니다. 에크멀 눈 섹션 팁스틱을 발라볼게요. 이건 되게 신기하게 됐어요.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 립스틱이 나오고 위에만 잡아 빼면 이렇게 여기 나와요. 여기 입술 스머징 할 수 있게. 이런 색이 과연 저한테 어울릴런가 모르겠어요. 한번 제가 이런 색인데 너무 밝나요? 아니요, 이 색도 있어요. 조금 더 쨍한 색?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. 이게 조금 더 쿨톤에 가까운 것 같아서. 아, 이런 색 처음 발라봐서 나 떨려. 어떡해. 일단 이렇게 했고 여기 이 팁스틱으로 살짝 스머징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. 손으로 하지 말고. 진짜 조금만 발랐는데 정말 확실히 쨍한 색이어가지고 와우. 볼터치는 이거 3C. 이거 좀 연한 색이거든요? 좀 연한 색? 자, 이제 어느 정도 다 됐고요. 이제 또쿨 하이라이트로 해줄게요. 자, 이제 머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근데 지금 실제상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. 그 화재 경보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바로 지금 이쪽 바로 제 눈앞에 있거든요. 처음에 경보기부터 안 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야. 내 눈을 의심했어. 화재 경보가 울리는 순간 바로 뛰쳐나갔거든요. 저희 집이 꼭대기층이에요. 챙긴 게 차키 챙기고 내 가방 챙기고 핸드폰 제가 두 개 갖고 있는데 두 개 다 챙기고 그래서 그 와중에 마스크 챙기고 그러고 나갔어요. 대박이지. 근데 내려가다가 누가 진짜 개념 없게 계단에 자전거 두 개를 막아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완전 내려가다가 이거 봐 이렇게 됐어. 네? 살다 보니까 별이 별일이 다 겪네요. 아,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. 저 완전 쫄보거든요 이런 거에. 너무 웃긴 거는 그 난리가 났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도망나왔다는 거. 나만 난리쳤어. 그 와중에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? 이렇게? 이거가 밖에서 한 그래도 20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나왔죠. 이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입술? 입술만 조금 묻어나고 묻어남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. 쿠션이. 저는 이런 화장은 처음 해보는 것 같거든요?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저도 아이들 수지님처럼 눈 밑에 점을 찍어볼게요. 제가 격쿨 검색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이들 수지님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여쿨의 격쿨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?